네, 이거는 귀뚜라미 보온포장인데요. 이거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져서 하는데 지금 수요박스 제일 큰게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손으로 펴보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 정도 사이즈죠? 네, 여기는 지금 사이즈를 종류별로 시켜서 지금 혼합했어요. 지금 한 봉지 안에 귀뚜라미 봉투 안에 지금 600마리를 담았어요.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주문하시면 저희가 통이 보온포장을 한 통에 안 들어가면 이렇게 혼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네 지금 봉투 안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단열재로 찬 기운이 스티로폼 박스를 뚫고 들어오는 거 한번 맞고요. 네 신문지는 그 핫팩을 쓰거나 해도 핫팩을 안 써도 귀뚜라미 내부에서 습기가 생기는데 핫팩을 쓰시면 더 생겨요. 그 부분을 이 안에도 신문지를 넣었죠? 계란판하고. 여기서도 습도를 좀 뺐지만, 여기서도 습도를 좀 뺏어서 너무 습한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네. 귀뚜라미가 죽는 거를 예방하려고 신문지를 더 넣는 겁니다. 어차피, 네. 보온 도움도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넣고. 지금 위에, 예. 덮개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로 찬 기운이 날씨가 영하권 이하로 내려가면요, 보통 이 핫팩 자체가 얼어버려요. 이 얼어버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잔열재를 이 뚜껑 외부에도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외부에 장착하고 구멍은 손구멍은 작게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작게 뚫어놨고 핫팩은 두 개. 보통 세 개까지는 붙일 수가 없어요. 세 개까지 붙일 수 없어서 지금 뚜껑에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네.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 추우면 저희가 영하 한 7도, 8도, 9도 막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거를 또 종이박스에 한번더 감싸요. 감싸거나 아니면 수량이 적게 와서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네 일반 타란툴라랑 비슷하게 1차적으로 이걸 열어볼까요? 1차적으로 이렇게 스티로박스에 네 신문지를 넣고 한번 네 귀뚜라미 담은 거 넣고요. 이거는 생물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보통 귀뚜라미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뚜껙을 담아서 여기 위에 핫팩을 붙일 거예요. 핫팩을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핫팩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두 개를 붙이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핫팩을 붙였고요. 지금 핫팩을 붙이고 지금 이 안에는 구멍을 좀큰걸 뚫어서 환기가 좀잘 되게 해주고요. 여기 스티로박스 위에 이 핫팩의 열이요. 이 스티로박스를 뚫고 들어가요. 이 박스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도 은은하게 따뜻한 열을 계속 유지시켜 줄 거예요. 지금 외관상 큰 스티로폼 박스에는 지금 단열재로 다 외부를 감싸서 찬바람을 막았고요. 이 막은 상태에서 또 신문지는 여러 가지 용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보온 역할을 할때찬 기운을 한번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다 저희가 뽁뽁이를 한번더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어요. 그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은 알아두시고요. 여기 지금 네 뚜껑에 단열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찬 기운이 이 안을 뚫고 들어가는 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핫팩이 또 얼어버려요. 영하권 너무 떨어질 때. 그때 찬 기운을 한번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작은 구멍 네, 뚫어서 네, 공기가 통해야지 네, 핫팩에 열이 받습니다. 물론 생물들도 네, 숨을 쉴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포장이 이루어집니다. 포장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져서 포장하는 게좀 겨울철 온도나 아니면 생물 주문한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귀뚜라미 부피가 넓었을 때 하는 거고 귀뚜라미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못살 때는 네, 핫팩을 두개 주문하셔야 됩니다. 두개 주문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네, 택배를 보낼 수가 없어요. 특히 뭐 귀뚜라미 뭐 타란툴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타란툴라 방탄 보온 포장, 귀뚜라미 보온 포장 두 개를 주문하셔야지만 네, 배송이 됩니다. 그럼 이건 귀뚜라미 네, 포장 방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